찬송가 461장에 수록되어 있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울어 보실 때
안녕하세요. 네. 아, 저기 네 분이 찬양해 주셨는데 찬양이 너무 은혜롭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8월 29일 목요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회 앞에 차를 주차하고 내리는데 바람이 얼마나 시원한 바람이 부는지 천국에 온 것 같았어요. 예. 다음 주 말씀 성김이 안내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태우필 형제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 오늘 그 말씀 성김이를 소개하겠습니다. 몇 달 전에 그 방영된 눈물의 여왕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저 아주 열심히 봤는데요. 오늘은 눈물의 여왕이 아니라 주음의 여왕 한미라 자매를 말씀 성김이로 모셨습니다. 네. 그 저희 집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저희 남편에게 여보 나 많이 변했지 이렇게 물으면 하나도 안 변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한미라 자매가 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제가 참 속으로 참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그래 그 말을 하는 미라의 모습을 보는데 참 저도 너무 행복하거든요. 미라 자매를 생각하면서 떠오르는 그 성경 속에 두 장면이 있는데, 하나는 그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에게 그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나는 장면이죠. 그 장면이 이렇게 미라를 보면 너무 분명하게 잘 드러나고요. 두 번째는 이사야 11장입니다. 이사야 11장은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기록한 건데요. 제가 6절에서 8절을 제가 천천히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하는 이 구절인데요. 우리가 어떤 천연적인 어떤 성분으로는 이렇게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미라 간증을 들으면 저도 그렇고 제부 성모기가 끌려서 함께 먹고 함께 거하게 되는 우리 삶이 너무 감동적이거든요. 함께 어울린다는 것은 그 속에 독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내용이 많은데 오늘 제가 한 가지만 말씀해 보겠습니다. 구원은 약함으로부터도 풀려나는 길이지만 강함으로부터도 풀려나는 길입니다. 한미라 자매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지금부터 한미라 자매의 말씀, 목적이 이끄는 삶,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